좋은 기운을 받아가십시오. 네, 아유,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아이고, 소나무가 정말로 이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뷰도 참 이뻐요. 아파트 대단지를 딱 보고 있고, 옆쪽으로는 여름 되면 물이 그냥 졸졸졸졸 흘러내려가고, 주차할 수도 있고, 땅도 널찍하고, 아파트 대단지가 딱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냥 막, 손두부집 하나 차리면 맛집으로 해갖고 소문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구독돌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예, 알람, 좋아요,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에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참 이뻐요. 뭐 유해 시설 없습니다. 뭐 우사, 축사, 뭐 그다음에 뭐 다 키우는 곳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이 땅에다가 나무를 잘 심어 두셨습니다. 뒤쪽으로는 석축이 공사가 딱 되어 있고, 예, 도로를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알입니다. 지목천, 자연녹지랑 2종 일반 주거지역, 예,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면적은요, 여러분들 248.3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요거예요. 길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 잘 되는데 이 땅 전부 답니다. 이렇게 여기 뒤쪽으로 석축공사 제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석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길 여러분들 요거 하나 물고 있죠. 반대편에도 길을 하나 더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 주변에 뭐 이렇게 특별히 아주 맛집이 없는데 맛집 하나 딱 차려가지고 여기 아파트 대단지도 있고 여기가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유 있는 공간이 제법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하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겠다라는 구독돌이 생각입니다. 길도 잘 돼 있고 뒤쪽에 나무 너무 멋집니다. 보이시죠? 앞쪽으로도 너무 멋지고요. 예. 아이고야, 나무를 제법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석축공사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석축공사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고 땅도 괜찮아요. 자, 위에서 보이는 뷰 정말로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예, 땅은 큼직하고 널찍하게 반대편에 길을 물고 있고 이쪽에도 길을 물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지어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더 차도 돌아 내려가게 하고 하면은 참 좋겠다. 구독돌이 생각입니다. 예, 집 짓고 살기에는 땅평수가 너무 크니까 요거 갖고 장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커피숍하고 빵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울산에 요새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요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겠다. 구독돌이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쪽 요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저쪽 옆에 길이 있습니다. 길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길이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쪽에 길 하나, 반대편에도 길이 하나, 아파트 대단지가 딱 보이고 땅은 평평하고 양지바릅니다. 볕도 좋고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울산 내려가면 울산 시청까지 15km, 여기서 경주 불국사까지도 위치가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요 땅이 좀 여러분들 보시면 현장에 오시면 좀 더 커 보이잖아요. 예, 요 부분이 9에요 9. 예, 9. 요 부분, 여기 국유지가 요렇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 요렇게. 근데 이거를 내 땅채는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물어받아서 하셔도 되고, 뭐, 임대를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 널찍하고 좋다. 아, 이게 대추나무인가? 감나무인가? 어쨌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이 뭔가 달려있으면 제가 뭐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창 겨울이라서 자 요렇게 요 부분 딱 들어오게 되어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길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밑에는 아니고 여기 딱 정확히 펜스 쳐져 있습니다. 요렇게 펜스가 요렇게 쳐져 있고 땅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 좋죠 여러분들. 땅 진짜 이쁘죠. 위치도 좋고, 네, 뷰도 좋고, 점점 발전하는 도시 쪽 아파트 대잔지에 딱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려다보이는 뷰가 참 좋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요, 불국사까지도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만큼 위치가 좋아요 여러분들. 자, 요 부분 이렇게 국유지 조금 쓰고 있어라는 거,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국유지 안으로 해서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가 있는데요. 자연녹지가 3분의 2,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옆에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물이 안 흘러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물이 쫙 흘러 내려가고요. 자, 보이는 뷰 참 이쁘죠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산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잘 해서 이거 뭐 하면은 괜찮을 것 같겠는데요. 커피숍을 차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지어놓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쓰셔가지고 예 조금 높게 지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무도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축사 아닙니다. 그냥 창고입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는 정말도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